요겁니다. 네. 설명하고 싶은 게, 앞으로 이게 절대로 무심히 한 게 아니다 하는 거. 네. 아주 계획이고, 이건 막 틀림없이, 저기서, 예. 이북에서 파고 온 걸 내가 지금까지 탐지해 있는데, 예. 이것이 적당히 내가 그림을 그렸다 그러면 이 말이 안 되겠죠. 예. 그러지만은 확실히 제가 양심적으로 확실하다 하는 그걸 알리기 위해서, 네. 2호선입니다, 이번에는. 예, 자, 2호선. 2호선이 요겁니다. 예. 요쪽에는 김포로 간 게 예. 1호선이 아니었습니까? 예, 예. 2번선이 여기서 왔다고 안 그랬습니까? 예, 예, 예. 여기서 이리 쭉 140도로 다 내려와가지고, 예. 내려오는데, 여기가 운정역입니다, 운정역. 운정역. 예. 네, 운정역. 네. 운정역 요리, 기차역이, 기차가 요리 요리 돌아가는데, 예. 여기 가면, 여기에 탄현역이라고 있습니다. 탄현, 네. 운현역 바로 밑에. 예, 예. 탄현이 요걸 내가 요 책에 나옵니다. 예. 요 책에. 예, 저를 쓰셨던 책에. 요 책에 보면, 탄현역, 역사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예. 거기서 탐지한 게 요 기록이 나옵니다. 예, 예. 거기 남북으로 돼 있, 북쪽으로 바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잠깐만요. 예. 예. 여긴 북쪽으로 바로 탄현역에서는. 예, 예. 북쪽으로 바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요 중간에는 빠져 있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내가 찾아야 되는데. 아, 그거는 이제 아직 안 못 찾은 거죠. 아직 안 찾은 용이쯤은 그대로 있는데. 예, 요리 있는데. 네. 요 이제 가면 여기, 요 요리 내려오면 요 일산이라는 역이 있습니다. 일산역이 있습니다. 예. 그걸 네. 기차 타고 지나가면 그 반응이 있는 걸 알았습니다. 아, 예. 이산에 내려볼까 하다가 막 못 내리고. 아. 뭐 힘도 들고 그래서 못 가고 그대로 예. 왔는데. 네. 그 다음에 요 밑에 내려오면 요게 백마역이라고 있습니다. 백마 있죠. 예. 예. 백마역 거기서 또 측정을 해보니까 남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하. 남북으로. 네. 그래, 요거 남북이고 요거 남북이니까 중간에 뭐가 있어야 안 됩니까? 아, 연결, 그래, 연결이 안 됩니다. 예. 이게 본선이거든요. 네. 북쪽에서 내려온. 네. 150km 나온 여기 서울 예. 제 후문으로 온 거기거든요. 예. 신천역으로. 예. 여기, 그래, 140도로 여기 왔는데, 여기에는 180도로 또 여름이 하나 서 있고, 예. 요쪽에도 탄현역에도 또 하나 있고 예. 요리 올라가면 운정역이 요리거든요. 예.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요 중간에 뭐 있어야 된다 했는데 아직 탐지 못 해봤습니다. 예. 이제 제가 탐지하러 가려고 아, 예. 한번 찾아놓고 있습니다. 아, 예. 그게 뭔가 하면 그게 바로 요겁니다. 아, 네. 요게 요 밑에 여기 일산역 해가 요리 기차역입니다. 여기. 예, 일산 전철역. 예, 여기는 그겁니다. 저 요거 위에가 탄현역입니다. 요 위에. 예, 탄현. 예, 탄현역. 예, 지금도 있습니다. 여기. 고래 있는데 예. 여기 어딘가 한번 여기 요 위에 여기 붙습니다. 여기 이렇게 예, 예. 이렇게 딱 이렇게 딱 붙게 되어 있는데 아 예. 요거는 오천문지 찍으니까 아주 세밀합니다. 그렇죠. 예. 요렇게 딱 붙게 요렇게 딱 요 끝나니까 요 끝나. 완전 복덕방 지도를 가져오셨네. 예, 복덕방 지도입니다. 이거는 감히 복덕방에서 요거 보고 예. 방송하고 그런 거 연락하고 그런 거 합니다. 예. 다 이래가 예. 한 평에 몇 얼마큼 예. 하고 이런 소개를 합니다. 예. 여기 일산역 아닙니까? 네. 요가가 지금 앞으로 찾아봐가 여기 방향으로 요리 내려오는 게 딱 예. 걸리고 나면 요 면으로 초등학교 하나 있습니다. 예. 여기 무슨 초등학교인가 하면 여기가 조동. 여기가 오미 초등학교. 예, 오미 초등교. 예. 여기 있죠. 예, 요리를 틀림없이 요 교단으로 왔을 겁니다. 이제 아, 앞으로 가보면 교단이 항상 그 목표이라 목표니까. 예. 청량 기점. 이제 종점 기점 고려됩니다. 예. 그래서 요 여기에서 요리 내려 요 기차로 지나가면 반응이 있고 했는데 안 내려봐서 그러지. 아, 예. 그래서 앞으로 반드시 한번 내가 가볼 겁니다. 예. 가가 요걸 확인해야 요리 관계 이치에 맞습니다. 그래 무심히 하는 게 아니죠. 예. 이거는 바로 90한 5년도 78년도 그때 한 겁니다 이게. 예. 요건 아직 안 찾아봤습니다. 많이 지나가니 맞지만 예. 내려보지 않았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이치에 맞다는 겁니다. 네. 요 위로 요리 가면 요기서 저 운영역으로 해가 140 내려오는 그게 바로 요 걸립니다. 왜. 예. 요 딱, 거기 좀 지도에 딱 나옵니다. 세밀히 그려보면.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 이제 종점이다. 요쪽에 나오는 게 요대 뭐 학교 옆에 요대 예. 뭐 두 개 나오는 게 있겠죠. 최근에 예. 이제 만들어 놓은 게. 그래 보시면 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요리 기차로 내려가면 요 밑에 여기가. 네. 그게 있습니다. 이거 무심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아. 이거 보십시오. 여기 어찌 되었나 하면. 요거 밑에가 뭔가 하면 또 지금 찍으십시오. 317. 예. 317. 315, 316, 317. 317은 저기. 317. 317입니다. 요게, 요 밑으로 요리 내려와가. 잠깐만요. 예. 카메라 봐. 예. 카메라 예. 요렇게 연결이 됩니다. 예, 예. 연결이 되면. 네.
여기 바로 아까 저쪽에서 이리 돌아가 기차 여기 이 아래로 이리 돌아가 저리가 저 탄현역으로 예, 예. 올라가니까 그러니 요거는 140도 저 운정역 그쪽에서 이리 내려오는 신촌역으로 내려오는 그 선입니다. 예. 그 선 위에서 여기서 논아가지고 바로 여기 예. 이쪽에는 탄현역이 있겠죠. 요리 내려와가지고 여기 백마역으로 갑니다. 아, 예. 백마역에 왜 또 백마역에 그게 있나 하면 예. 그 밑에 여기는 이건 또 다시 조금 이따가 찍으십시오. 예, 자 하시면 딱 찍습니다. 예, 요리 딱 해가 요 연결돼가 내려오면 예. 여기 내려오면 요리 내려와가 여기 바로 그 저 화전역입니다. 화전. 예, 예. 화전역. 예, 예. 화전역인데 백마 백마역이라고 해놨습니다. 백마역. 아, 백마역. 뭐, 그래. 예. 화전역이 여기 밑입니다. 예. 백마역이라고 해놨 여기에 내가 직접 가가지고 예. 반대 여기서 남북으로 딱 됐는데 화전역 앞에 여기에 백마역 여기 있습니다. 백마역 앞에. 예, 백마역 앞에. 예. 조금 내가 정신을. 예, 그 주거를 분명히 하셔. 잘못하면 안 되지. 예. 그럼 참... 여기에 백마역 위에 문 앞에 여기 요리 가가지고 예. 앞에 여기 가가 여기 저 공터가 있습니다. 예. 쭉 가면 공원 같이 예.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예. 요 사진 다 찍어 온 게 있죠. 예. 여기서부터 90도 각도로 쫙 올라간 걸 내가 알았습니다. 예. 이것도 한 십몇 년 전에 예. 다 탐지한 거죠. 예. 그래, 여기 왔으면 이게 반드시 연결돼야 된다 해가 아. 5000분의 1 지도를 가지고 3mm 그려보니까 남북으로 딱 그려보니까 저 위에서 내려온 겁니다. 아, 예. 내려오고. 완전 직선이네요. 예, 이건 남북이니까. 예. 그래가 저 위에서 내려와가 요거는 요리 내려왔고 요거는 요 길 따라, 기차길을 따라가면 저 일산역이 있고 탄현역이 있고 여기서 이렇게 예. 탄현역에서 남북으로 또 있고 요 남북이거든요. 여기에 요 기차역 요거는 바로 앞에 여기가 출구입니다. 여기 예. 역 앞에 예. 공터 있는 여기에 요걸 지나가 앞에 요거 나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요 지금 공원 아니십니까? 예. 요건 직접 가봐야 됩니다. 예. 요 두 개 나온 거 최근에 이제 네. 마지막도 완성시키 놓은 거 그걸 보려고 합니다. 네, 예. 예. 네. 이제 그러면 그만 찍어.